휴전선 철책으로 남과 북이 가로막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인의 관심 한가운데 있었다. 특히 휴전 상태에서도 최강의 전투력을 보유한 특수부대와 세계로 수출하는 독자적인 첨단 무기 개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 건군 60주년 제2의 도약을 노리는 대한민국 독군, 21세기 자주 국방, 강군 시대를 이끌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해병대 수색대대 생도훈련 4주차에 맞는 극기주 첫째 날. 바다 가득 패기 넘치는 젊음이 일렁인다. 혹독하기로 소문난 극기주 첫 훈련은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노를 젓는 페달링. 어느덧 의지와 상관없이 노를 젓는 지경에 이르렀다. 돌아오기가 무섭게 또다시 출발.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어김없이 교관의 매서운 질타가 따르고. 극기주가 지옥주라 불리는 이유가 조금씩 실감나는데. 한 사람의 실수는 전체에게 여파를 미친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4박 5일의 극기주 훈련 기간 동안 7명이 한계조를 이룬 생도들은 85kg 무게의 고무보트와 한 몸이 돼야 한다. 선견 부대 작전, 상륙 기습 작전과 연안 상륙 작전에 사용되는 IBS 고무보트 훈련은 생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 힘들어도 가고 싶은 길. 이들을 불러모은 것은 작지만 강한 부대 해병대 수색대대다. 유사시 상륙부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해병대 수색대대. 본대의 상륙작전이 펼쳐지기 3, 4일 전에 먼저 적의 해안 지역에 사전 침투해 정보 수집과 정찰, 지휘체계 파괴 등을 수행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또한 적진 40km 부근의 내부까지 잠입해 아군 함정의 상륙과 헬기 착륙을 유도하고 적의 군사시설을 무력화시켜 정규전의 교두보를 확보한다. 헬기 낙하, 잠수함 이탈과 함께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에서 기습작전을 펼치는 수중훈련은 바다를 통해 침투하는 해병대 수색대대의 필수훈련 과정. 수중훈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상의 3배에 이르는 압력을 받는 수중 30m의 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완벽한 작전 수행을 위해 자유롭게 수중 활동을 펼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은 반복 또 반복된다. 스쿠버 다이빙과 폭파 등 고급 기술을 습득한 이들의 작전 수행 능력은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당당한 해병대 수색대원으로 가는 멀고도 험난한 길. 이를 위해서는 기초훈련, 특히 훈련 4주차 극기주를 무사히 마치는 것이 관건. 하지만 훈련은 쉼없는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적개 팀이 페달링 시합을 해가지고 꼴찌 두 개 팀이 저가 남아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 훈련을 제외하면 극기주 기간 동안 고무보트를 머리에서 내려놓을 수 없다. 고작 극기주 첫날인데 이미 고무보트와 일심동체가 된 듯하다.
해병대 수색대들은 독특한 선발 과정을 거친다.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다른 특수부대와 달리 일반 사병이 80%를 차지하고 늦깎이 신병이 많은 것이 특징. 처음에 제가 97년도에 입대를 했고 그때 해병대가 강인하고 멋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여러 번 실패도 사회 실패도 했으며 하지만 다시 해병대를 지원함으로써 나라에 충성하는 걸 제 끝으로 삼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집합대 입은 복장 그대로 5일을 버티는 극기주가 생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훈련 기간 내내 잠을 자지 않는 무수면 훈련이기 때문이다. 고무보트를 이고 들고 물과 육지 구분 없이 하루 종일 뛰어다녔건만 휴식은커녕 잠과의 사투가 치열하다. 그야말로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생. 극기주 3일차.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 동안 묘지에서 담력 훈련을 마친 생도들. 잠들지 못한 지 60시간째. 지금 현재 가장 무서운 적은 잠이다. 야속한 교관들이 숨 돌릴 틈 없이 몰아붙이지만 후회나 원망 따위를 할 겨를도 없다.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강행군의 훈련, 말을 새 없는 군복, 쏟아지는 잠. 몸도 정신도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가장 많은 생도들이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극기주 훈련. 특전 요원이 될 자격이 결정되는 분기점도 바로 이 기간이다. 생도들과 매 순간을 함께하는 교관도 고데기는 마찬가지. 시계가 멈춘 듯 더디기만 한 시간. 과연 내일은 올 것인가. 빽빽한 훈련 일정을 진행하는 교관들도 항상 긴장 상태다. 무엇보다 힘든 훈련을 치러내는 생도들의 건강이 걱정거리다. 7번? 밤량을 조금 먹으라고 분위기가 지시를 했는데 조금 먹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21번 어제 뭐 막 자기가 막 어지럽고 두통 있고 막 그래서 일단 앰뷸런스에 밤새 열을 시켜놨다가 지금 다시 합류를 했어요. 얘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도태되면 어김없이 퇴출. 이 정도도 이기지 못하면 위급한 상황에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 모든 전사에서 보면 장비 면에서 부족해서 패했다라는 전사는 없습니다. 정신력과 체력 때문에 피한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수색부대원들은 해병대를 택하고 그리고 또다시 해병 수색부대를 그 경쟁력을 뚫고 선정한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대 선배님들이 이루어냈던 그 해병원을 해병교육훈련단에 입소할 때부터 자연적으로 몸이 그 체득이 되기 때문에 그 정신력과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그들보다는 월등한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기조 4일차 마지막 훈련은 무인 포스트. 극한의 상태에서 고무보트를 이고 지정된 시간 안에 지정된 지형 지점을 완주하는 이 훈련 역시 녹록치 않다. 밤새 걸어온 산길과 모래길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눈을 뜨고 버틴 지 4일째. 30살 늦깎이 생도도, 20살 피 끓는 생도도 남아있는 모든 정신력을 불태운다. 끝을 향해 가는 극기죠. 여기서 쓰러지기엔 젊음이 아깝다. 현 시간부로 여러분들은 해병대 선배님들이 그래왔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랬듯이 현 시간부로 극기의 종료를 선포한다. 명심할 것은 자만하지 마라. 교육생 총알 수목! 수목!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드디어 지옥주가 끝났다. 드디어 진정한 수색대인으로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 63사 수색대 파이팅! 파이팅! 드디어 길고 길었던 시간이 지나고 극기주가 끝났다.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서로 곁에 있는 동기의 얼굴을 보면서 포옹을 할 수 있도록. 수고했다! 수고했다! 앞으로 남은 훈련도 만만치 않겠지만 동기들과 함께 지옥주를 견뎌낸 마음은 남다르다. 수고했다! 저도 사실 제가 훈련을 끝낼 수 있을까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무사하게 끝내게 돼서 동기들과 같이 무사하게 훈련을 끝내게 돼서 정말 기분 좋고 지금도 제가 조금 더 자신감 얻고 다른 상황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조국지가 쓸릴까봐 붙였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어때요? 괜찮습니다! 5일 동안 강행군을 한 군화 속 발은 극기주 훈련의 혹독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바닷물과 땀에 찌든 두 발은 어떻게 훈련을 견뎠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지만 훈련을 하는 동안엔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엉망이 된 발을 보자 그제야 설움이 복받쳐 오른다. 이것이야말로 자랑스런 대한민국 군인의 훈장이 아닐까. 이게 극기주 동안 한 번도 워커를 멋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버텨내지 못한다면 이 수색대에 지원한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했고 또 저를 낳아주신 그리고 또 수색대 지원하여 보기에 허락해 주신 부모님께도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발에 두꺼운 굳은 살이 박히는 날 이들은 최고의 정신력과 전투 기량을 갖춘 용사로 거듭날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바다의 사나이들.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자부심으로 최강 군인을 향해 전진하는 생도들. 이들의 거친 두 발에 해병대 수색대대의 내일이 달려있다. 제 자신이 이겼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힘찬 군가로 하루를 여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공손해! 그 안에 명령에 죽고 사는 무적의 사나이. 조국을 위해 죽음의 전선을 넘나드는 검은 베레. 공수 특전여단 독수리 부대 특전 대원들이 있다. 아, 힘드세요? 아, 안 힘듭니다. 어? 특전사 공수 부대라면 정도는 충분합니다. 남자라면 한 번쯤 꿈꿔보는 특수전사령부, 일명 특전사.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6.25 전쟁 당시 군번 없이 활약한 유격 부대 용사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대표 특수부대다. 이런 전통에 걸맞게 특전대원이 되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한다. 강도 높은 유격 훈련과 전투 체력 훈련, 공수 훈련 등 14주에 걸친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특수전사령부를 상징하는 검은 베레모를 쓸 수 있다. 일상처럼 반복하는 훈련으로 탄탄해진 몸은 그 자체로 병기. 손에 잡히는 것은 모두 무기가 되고.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은 안 되면 되게 하라.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라는 신조를 국가 안보의 신념으로 삼는다. 특전사는 일단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바탕되어야 되고 머리도 샤프해야 되고 몸만 튼튼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체력 및 지식까지 겸비해야 되는 멋진 특전맨이 되어야 합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흔히 공수부대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낙하산을 이용해 공중 침투를 하기 때문인데. 하지만 고공 강하는 임무 수행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유사시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게릴라식 비정규전의 최선봉에 서는 부대다. 장비가 많다 보니 낙하할 때 부상 혹은 그 이상의 위험이 뒤따르기 십상이라 동료의 손을 빌려 몇 번이고 점검을 한다. 이미 30kg에 육박하는 군장 무게에 무기와 강화 장비 25kg이 더해진다. 이거는 산악복이고 뒤에 있는 게 이제 낙하산, 두 낙하산. 이거는 이제 예비 낙하산. 이게 예비 낙하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총이라고 좀 K2하고 이제 201이라고 합니다. 50kg에 이르는 장비에 두꺼운 산악복까지 덧입어 땀은 비오듯 흐르고. 긴장까지 더해져 얼굴은 한껏 상기돼 있다. 드디어 고공 강화를 위한 헬기 시누크가 착륙하는데. 수없이 반복하는 고공 낙하와 침투 훈련이지만 이 순간이 적지로 향하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한다. 헬기에 탑승하기 전 최종 장비 점검이 이루어지고 어제와 다른 오늘,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오늘이다. 강화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긴장되고 저희들이 항상 해오는 일이지만 항상 긴장 속에서 처음 강화한다는 마음으로 강화 시작을 했습니다. 시끄러운 엔진음이 600m 상공에 머물자 대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내던진다. 평온한 가을 하늘 아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생존이 걸린 치열한 현장. 기본입니다, 이거는. 언제나, 왜냐하면 적지에 침투할 때 항공기로 강화하면서 침투하기 때문에 언제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착지 지역으로 유도하는 연막탄을 따라 대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조금이라도 궤도를 이탈하면 팀원 전체의 작전 수행에 차질을 주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고공 강하는 특수전 사령부가 본격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출발점이 되는 고난도 기술 훈련이다. 낙하 후 은신처에 몸을 숨기고 있던 대원들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어둠이 몰려오자 그제서야 계획된 야간 침투 훈련을 시작한다. 적의 정보를 수집해 아군에게 제공하고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본격적인 임무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때. 소수의 인원이 일당백 역할을 하며 신속 정확하게 움직여야 한다. 다른 인원들은 현시함을 사주경계, 가주경계 철저할 수 있도록 하고 전방은 현지 앞상황 정확하게 확인해서 특이사항 이상임무 확인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지금 실시하고 있는 훈련은 중대 독단 훈련으로 실시하는데 지금 이제 강화 후에 목표 지역으로 이동하는 육상 침투 훈련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육상 침투 훈련은 적 지역으로 저희가 은밀하게 침투하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강력한 전투력과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신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는 첨단 장비까지 갖추면서 세계 최강 부대로 급부상했다. 과거에는 그런 나침이나 지도를 이용을 해서 그런 지도 정치를 해서 실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GPS 장비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사 이송을 통해 가지고 그런 항법 장치를 이용을 해서 정확한 목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침투로 경로상의 그런 침투로 지역별로 그런 지점을 선정을 해가지고 GPS에 입력을 해서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첨단화된 장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 한 가닥에 목숨을 거는 특수전 사령부. 조국을 위해 어둠 속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진짜 사나이들이다. 매 순간이 살아든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작전 수행만이 살기. 실전과 다르지 않은 365일 긴장된 훈련 속에서 더욱 강인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검은 베레모. 언제 어디서 어떤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100% 완수해내는 특전사. 육군 특수전 사령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다. 선명한 핏빛의 붉은 베레모.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붉은 베레는 전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시에는 피 한 방울이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저희가 붉은 베레모를 쓰고 있습니다. 1978년 창설된 공정통제사. 공군 CCT는 전시에 가장 먼저 적지에 침투해 항공기를 유도하고 병력과 물자를 보급하는 공군 특수부대. 항공 관제와 침투를 위한 사전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작전지는 하늘, 바다, 육지를 아우른다. CCT는 전시에 가장 먼저 적지에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적지에서 퇴출하는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특수부대 요원들입니다. 우리 CCT가 하는 역할은 전시에 적지역에 고립된 아군들에게 공중 제보급을 위하여 수중 또는 공중으로 침투하여 공군의 항공기를 유도해서 공중으로부터 제보급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제를 하는 것입니다. 항공기를 관리 통제하는 임무는 전문적인 기술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작전. 이들의 기술력은 이미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1999년 야전 항공 관제를 처음 성공한 공군 CCT는 2000년 동티모르 한국군 수송기 관제를 완수했고 최근 쿠웨이트 58 항공 수송단에 파병돼 완벽한 대테러 임무를 수행해냈다. 전시에 6명이 일개조를 이루어 제일 먼저 적지에 침투,
수송기를 유도하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훈련이 관건. 공군 CCT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고난도의 강력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한 차수 지원자는 2명 남짓, 통상 4명의 교관은 최장 15년 이상의 베테랑급. 세계를 통틀어 이처럼 실력 있는 소수 정예로 이루어진 특수부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다 훈련의 집중도도 따라올 부대가 없다. 올해 저 CCT 들어와가지고 다른 종합훈련은 했었지만 이제 수중에서 하는 수중 침투 훈련은 올해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훈련입니다. 대원 전원이 연륜과 경험으로 무장한 부사관급으로 구성된 공군 CCT. 여타 부대와 확실한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저희 팀은 대한민국에서 공군에만 있는 팀이라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아닙니다. 그 모두 하사 이상의 간부들로만 이루어진 팀이기 때문에 장기간 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20, 30년씩 팀에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대테러 훈련, 해군의 수중폭파 훈련, 해병대 산악 레벨까지 모두 소화해내야 비로소 진정한 공군 CCT 대원이라 할 수 있는다. 임무의 전문성과 완벽을 기하기 위해 수많은 날을 붉은 베레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온 공군 CCT 대원들. 가장 먼저 침투해 가장 나중에 퇴출하는 공군 CCT는 다른 특수부대가 그렇듯 주요 임무가 베일에 감춰져 있다. 주요 훈련 역시 최소한의 장비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진의 주요 지역에 접근하는 임무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 아래 실시한다.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지만 나라를 위한 마음가짐만은 확고하다. 오랜 시간 함께 해왔기에 눈빛 하나, 손짓 하나로 호흡을 맞추는 대한민국 대표 용사들. 임무 수행하다가 뭐 몸에 힘에 딸려서 제대하는 요원들이 지금 있는 요원들의 한 3배 정도 많이 도태받고 도태한 대로 이제 뭐 제대를 조기에 제대해서 나간다든지 그런 인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의 3배 정도가 됩니다. 오후 휴식 시간. 병원에서는 뭐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맹세한 특전대원들. 어떤 순간에도 임무가 개인을 앞서다 보니 가족은 뒷전이 되기 일쑤다. 그럼 병원에 더 오래 있어야겠네 이제. 벌써 반 퇴원했어? 아, 닌게르가 발꿈치에 꽂혀 있어?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이가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도 쉽사리 달려갈 수 없는 입장이다. 제가 저 애가 지금 두 명인데 첫째는 제가 파병 가 있을 때 애가 나와가지고 애를 제가 3개월 만에 봤습니다. 아주 와이프한테 미안한데 이번에 둘째도 딱 이 훈련 기간에 원래 예정일이 내일이었는데 제가 그냥 웃는 얘기로 와이프한테 너는 군인의 와이프니까 너도 군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웃으며 넘기고 있습니다. 사소한 개인사를 부대에서 맞이하는 것은 새로울 것도 없는 일이다. 특전대원들에게 동료는 위급시엔 목숨을 나누는 전우, 평상시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가족이 된다. 카드까지. 자, 이렇게. 자, 감사드리고
미역국 아침에 잘 먹었습니다. 우리 저 며칠 안 먹었는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훈련 마칠 수 있도록 요구르트로 갖다가 축배 제의하겠습니다. 자, 이거 완성했습니다. 자, 시스티 화이팅! 화이팅! 여타 특수부대가 그렇듯 공군 CCT의 임무 역시 철저히 대일에 가려져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들의 사명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프로 중에 프로, 베테랑 최강부대 공군 CCT가 대한민국 강군 시대를 이끌어간다. 해군 UDT 스일 생도들의 특수전 훈련. 10km 가까이 내리는 비를 뚫고 달리고 있다. 수영과 사격, 마라톤으로 이어지는 철인 3종 훈련. UDT가 세계 최강이다! 야! 불가능을 넘어서는 24주간의 혹독한 훈련이 이어지고 동고동락하며 힘든 훈련을 받는 생도들 사이엔 끈끈한 동기애가 자라난다. 그만 먼저 가고 있어. 해군 UDT-C1의 기초훈련 과정은 개인의 기량뿐 아니라 팀워크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유사시 소수 정예인원으로 적재 침투에 목표를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겐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팀보다 팀워크가 부족하니까 꼴찌 한 거 아니에요, 맞죠? 아! 턱걸이 딱 200개만 딱 하고 가갖고 식사합니다, 알았어요. 아! 비에 젖은 몸 위로 가차없이 쏟아지는 물줄기는 뼛속까지 파고든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드는다. 올해로 창설 53년을 맞은 해군 특수전 여단. UDT-C1은 수중 파괴대로 출발했지만 이후 폭발물 처리와 육해공 특수 타격, 해상 대테러 임무가 추가되면서 1인 4역을 수행하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천후 부대로 거듭났다. 현역 공무 중에 지원하는 장교나 부사관 외에도 일반인 지원자가 가장 많은 특수부대, 해군 UDT-C1은 그 명성답게 훈련도 혹독하기로 유명하다. 장교와 하사관, 사병이 계급장과 명찰을 모두 떼우고 오로지 한 명의 생도로만 존재하는 기초훈련관. 해마다 지원자가 늘고 있지만 수료율은 겨우 평균 40%를 넘어서는 정도.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수료하기는 더욱 힘들다. 처음에 44명 지원해서 지금 27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주하고 이제 정찰학 때까지가 1단계로 치는데 그 1단계 때 많이 나갑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바닷속에 입수를 하게 되면 이제 추위나 추위를 못 견디거나 아니면 극도의 이제 스트레스,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게 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세계. 혹독한 기초훈련을 견뎌낸 생도만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훈련 단계로 나아간다. 폭파와 정찰을 위한 집중훈련이 치러지는 동안 훈련장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조준 사격보다 즉각 대응 사격에 주력하는 특전대원들은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을 구상해 한치의 실수도 없는 태세를 갖춘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실전의 순간.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기회.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은 단 한 번의 기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것이 대한민국 특전대원들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수영장 끝장.
주요 작전을 바다에서 펼치다 보니 정확한 수중 작전 수행 능력은 필수 요건이 된다. 매 순간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혹독한 훈련 과정을 마치면 체력과 정신력이 10배 이상 강해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특수전의 천병으로 거듭난다.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힘들기로 소문난 해군 UDT 시일에 도전장을 내민다. 물론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다왔으니까 미국에서 충분히 뭐 미국 장교가 돼서 네비 시일이 될 수 있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정예 대원들의 집합소 해군 UDTC 호흡조차 자유롭지 못한 고난도 특수전 전문 과정인 잠수 훈련을 마치면 최고의 용사로 가는 길이 성큼 다가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넣고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의 수심이 나옵니다. 4.5m. 더 이상 바다가 두렵지 않은 순간 진정한 해군 UDT실 대원이 된다. 저 교육은 별도로 이 UT 교육을 이제 24주를 받고 그 수료한 그 교육생 중에 다시 EOD로 갈 요원들이 12주 교육을 다시 받습니다. 그렇게 EOD 교육을 다시 받고 나서 이제 팀에 내려가게 되면 팀 생활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한 2, 3년 차 정도 이제 군 경력이 쌓이면은 이제 저는 능력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적군이 가장 겁내는 부대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대한민국 해군 UDT실. 전투력, 정신력, 장비 모두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중에서 사연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수중 25m까지 사정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보통 수중 침투 시 저희가 이제 육상에 이렇게 해안 초소에서 이렇게 경비 중인 그런 경비병들을 상대로 사용하고 있는 병입니다. 이들의 위용은 이제 미 해군 특수부대를 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기뢰 제거 훈련이 한창인 대원들. 바다의 암살자로 불릴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자랑하는 기뢰는 해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반복 훈련이 필수다. 해전 밑에 있는 기뢰를 해상 위로 뛰어올리기 위해서 구동낭이라는 장비를 장착하고 왔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미 해병대가 해안에 매설된 수중 장애물과 폭발물에 피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생겨난 UDT는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난 만큼 훈련 자체가 실전과 구분이 없을 정도로 일촉즉발의 순간들이다. 해군 UDT-1의 임무 중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해상 대테러 가상 훈련이 한창인 동해. 점차 테러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심각성이 부각되는 요즘 1년에 두 차례 실제를 방불케 하는 해상 대테러 진압 훈련을 통해 언제든 대테러 임무에 투입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사방이 완전히 노출된 해상 작전은 철저한 사전 계획 없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 그러나 해상과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고난도 수중 침투 기술이야말로 이들의 전공 분야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들의 임무 수행 능력은 사망자 전원을 인양한 93년 서해안 해리호 침몰 사고와 96년, 98년 북한 잠수정 동해 침투 사건 때 입증된 바 있다. 지난 53년 동안 3,600여 명의 특전 요원을 배출한 해군 UDT-1.
미 해군 씰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들이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릴 정도로 최강의 전투력을 갖춘 최고의 정예 부대다. 인명피해와 작전 실패, 제로를 목표로 하는 해군 UDT-SIL. 저희 해군 특수전대는 평소에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서 실전이, 만약에 실전이 발생하였을 시 완벽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임무든 맡기만 주십시오. 꼭 완수하겠습니다. 해군 UDT-SIL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바다는 평화롭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SIL팀은 공중, 지상, 수중작전 능력을 갖춘 전천후 특수부대입니다. 일당 100의 임무수행 능력을 갖춘 UDT-SIL 요원은 세계 최강의 정예 특전 요원으로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목숨을 바쳐 임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민족의 대참사를 불러온 1950년 6월 25일. 창설된 지 두 돌이 채 지나지 않은 한국군은 두 배 이상의 병력과 월등한 무기를 보유한 북한군을 맞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북군보다 8배 많은 야포를 보유한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거침없이 밀고 내려오자 속수무책으로 낙동강까지 퇴각하기에 이르렀다. 그해 가을 미 해병대의 월미도 상륙을 계기로 전세를 뒤집은 한국군. 그러나 그 주체는 유엔 연합군, 정확히는 미군이었다. 지난 9월 인천 월미도 남서쪽 1.5km 해상. 58년 만에 인천 상륙 작전이 재현됐다. 아시아 최대 대형 수송함인 복도함과 한국형 상륙 장갑사 등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들이 동원된 작전은 미군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우리의 역량만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건군 60년, 자주 국방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무기 개발 노력은 첨단 무기 국산화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선보이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21세기 전장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대한민국 첨단 무기의 오늘, 한반도 국방력의 미래를 가늠하는 잣대. 대한민국 국군은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세상에 천명했다. 지난 2007년 미국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주목할 만한 사실을 보도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무기 생산 하청업체 수준에 불과했던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정상급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우리나라는 약 5천억 원의 방산물자 수출 실적을 올리며 세계 방산업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는 우리가 필요한 60만 대군이 필요한 대부분의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또 싸우고 있고, 그러면서 산업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 안보 전략 산업일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산업 경제의 중요한 산업으로, 전략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는 수출 산업의 효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수 국내 독자 기술로 완성된 차기 전차 XK2 흑표전차는 첨단 무기 기술의 집결체. 포의 위치를 상하, 좌우, 전후로 마음대로 제어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공중 헬기를 격추하는 전자지능탄,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수륙 전환, 현존하는 어떤 전차도 뚫을 수 있는 화력 등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최근 터키와 기술 수출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K2 전차의 해외 경쟁력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과 비교할 때 80 내지 90%의 수준으로서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구릉지에서도 시속 50km 이상의 고속으로 달리고 제자리 회전이 가능한 XK2 흑표 전차는 현존하는 기술로는 방어가 불가능한 가장 강력한 대전차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전쟁 후 미국의 M47과 M48을 도입해 쓰던 육군은 1980년대 초반 미국의 M1 전차를 토대로 설계한 K1 전차를 국내 생산하면서 국산 전차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K1으로는 한국의 산악지형을 소화할 수 없었다. 95년 국방과학연구소가 국산 전차 개발에 돌입했지만 새 전차를 만드는 작업은 녹록지 않았고 12년이라는 인고의 시간 끝에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는 미국의 MIA-2 SEP 전차나 프랑스의 르클레르크 전차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전차 XK2 흑표 전차가 탄생하게 됐다. 세계 최고의 전차 XK2 흑표 전차는 하루아침에 완성된 기적이 아니라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이뤄낸 값진 성과였다. 가진 노력 끝에 우리나라의 지형과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토종 전차 XK2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힘찬 전진을 하고 있다. 케이투 전차는 미래 네트워크 기반에 의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타격할 수 있도록 피하 식별 장치와 정보 감시 체계를 추가했고 특히 C4I와 연계된 전술 정보 처리 및 능동 방어 체계는 중국 등 주변국 전차와 비교해도 동등하거나 우월하여 세계 최강의 전차입니다. 세계 방위 산업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첨단 무기 K9 자주포 썬더. 국내 굴지의 제작사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해낸 가장 진보된 포병 무기 시스템이다. 동급 무기에 비해 발사 속도가 빠르고 사정 거리가 길어 분단급 작전 지역에서 적진의 한가운데 타격이 가능한 K9 자주포. 15초 내에 세 발을 쏘는 급속 발사 기능. 10km나 길어진 사정거리와 이동 중 정차에서 발사까지 1분밖에 걸리지 않는 발사 속도 등 동급 최강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K9 자주포의 우수성은 이미 여러 나라에 입증된 바 있다. 99년도에 K9 자주포를 독자 기술로 설계를 하고 개발해서 전력화를 한 이후에 이제 해외 수출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터키에 자주포를 수출하는 이후에 저희 사업이 터키에서는 가장 승우기 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또 기반으로 해서 현재 저희 나라의 다른 무기 체계가 또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K9 자주포 썬더는 전용 탄약 운반차 K-10과 함께할 때 그 위력이 배가 된다. K9 자주포에 탄약을 보급하는 K-10은 분당 10발 이상 탄약 이송 능력을 갖춘 자동화 로봇형 장비. 세계 최초로 선보인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완전 자동화 제어 시스템이다. K9, K-10 패키지의 위용은 우리나라가 2010년 세계 자주포 시장 1위를 점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기 생산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탄생된 K9 자주포 썬더는 XK2 흑표 전차와 함께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 개발 능력을 세계에 입증했다. 첨단 무기 성능과 위력의 극대화는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무기 개발 노력은 자주 국방의 꿈을 실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타격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미래전 형태에 적합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선진 군대로 도약하는 제2건군 원년, 바야흐로 대한민국 강군 시대가 활짝 열렸다. 세계 최강, 최고 용사의 위용을 자랑하는 특수부대 사나이들과 세계의 위상을 드높인 첨단 무기, 한반도 국가 안보의 최전선은 든든하다. 보면 장비 면에서 부족해서 패했다라는 전사는 없습니다. 정신력과 체력 때문에 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수색부대원들은 해병대를 택하고 그리고 또다시 해병 수색부대를 그 경쟁력을 뚫고 선정한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대 선배님들이 이루어냈던 그 해병원을 해병 교육훈련단에 입소할 때부터 자연적으로 몸으로 그 체득이 되기 때문에 정신력과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그들보다는 월등한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기조 4일차 마지막 훈련은 무인 포스트. 극한의 상태에서 고무보트를 이고 지정된 시간 안에 지정된 지형 지점을 완주하는 이 훈련 역시 녹록지 않다. 밤새 걸어온 산길과 모래길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눈을 뜨고 버틴 지 4일째. 30살 늦깎이 생도도 20살 끓는 생도도 남아있는 모든 정신력을 불태운다. 끝을 향해 가는 극기죠. 여기서 쓰러지기엔 젊음이 아깝다. 현 시간부로 여러분들은 해병대 선배님들이 그래왔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랬듯이 현 시간부로 극기죄 종료를 선포한다. 명심할 것은 자만하지 마라. 교육생 총원 수목! 수목!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드디어 지옥주가 끝났다. 드디어 진정한 수색대인으로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 63자 수색대 파이팅! 파이팅! 드디어 길고 길었던 시간이 지나고 극기주가 끝났다.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서로 곁에 있는 동기의 얼굴을 보면서 포옹을 할 수 있도록. 수고했다! 수고했다! 앞으로 남은 훈련도 만만치 않겠지만 동기들과 함께 지옥주를 견뎌낸 마음은 남다르다. 수고했다. 저도 사실 제가 훈련을 끝낼 수 있을까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무사하게 끝내게 돼서 동기들과 같이 무사하게 훈련을 끝내게 돼서 정말 고무보트를 이고 들고 물과 육지 구분 없이 하루 종일 뛰어다녔건만
휴식은커녕 잠과의 사투가 치열하다. 그야말로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생. 극기주 3일차.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 동안 묘지에서 담력 훈련을 마친 생도들. 잠들지 못한 지 60시간째. 지금 현재 가장 무서운 적은 잠이다. 야속한 교관들이 숨 돌릴 틈 없이 몰아붙이지만 후회나 원망 따위를 할 겨를도 없다.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강행군의 훈련, 말을 새 없는 군복, 쏟아지는 잠. 몸도 정신도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가장 많은 생도들이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극기주 훈련. 특전 요원이 될 자격이 결정되는 분기점도 바로 이 기간이다. 생도들과 매 순간을 함께하는 교관도 고대기는 마찬가지. 시계가 멈춘 듯 더디기만 한 시간. 과연 내일은 올 것인가. 빽빽한 훈련 일정을 진행하는 교관들도 항상 긴장 상태다. 무엇보다 힘든 훈련을 치러내는 생도들의 건강이 걱정거리다. 7번? 밤량을 조금 먹으라고 분위기가 지시를 했는데 조금 먹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21번 어제 뭐 막 저희가 막 어지럽고 두통 있고 막 그래서 일단 앰뷸런스에 밤새 열을 시켜놨다가 지금 다시 합류를 했어요. 얘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도태되면 어김없이 퇴출. 이 정도도 이기지 못하면 위급한 상황에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 모든 전사에서 이 역할을 하는 해병대 수색대대. 본대의 상륙작전이 펼쳐지기 3, 4일 전에 먼저 적의 해안 지역에 사전 침투해 정보 수집과 정찰, 지휘체계 파괴 등을 수행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또한 적진 40km 부근의 내부까지 잠입해 아군 함정의 상륙과 헬기 착륙을 유도하고 적의 군사시설을 무력화시켜 정규전의 교두보를 확보한다. 이게 지금 이게 아닙니다. 제가. 헬기 낙하, 잠수함 이탈과 함께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에서 기습작전을 펼치는 수중훈련은 바다를 통해 침투하는 해병대 수색대대의 필수훈련 과정. 수중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상의 3배에 이르는 압력을 받는 수중 30m의 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완벽한 작전 수행을 위해 자유롭게 수중 활동을 펼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은 반복 또 반복된다. 스쿠버 다이빙과 폭파 등 고급 기술을 습득한 이들의 작전 수행 능력은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당당한 해병대 수색대원으로 가는 멀고도 험난한 길. 이를 위해서는 기초훈련, 특히 훈련 4주차
극기주를 무사히 마치는 것이 관건. 하지만 훈련은 쉼 없는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몇 개 팀이 페달링 시합을 해가지고 꼴찌 두 개 팀이 저가 남아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 훈련을 제외하면 극기주 기간 동안 고무보트를 머리에서 내려놓을 수 없다. 고작 극기주 첫날인데 이미 고무보트와 일심동체가 된 듯하다. 해병대 수색대대는 독특한 선발 과정을 거친다. 직업 군인으로 구성된 다른 특수부대와 달리 일반 사병이 80%를 차지하고 늦깎이 신경이 많은 것이 특징. 처음에 제가 97년도에 입대를 했고 그때 해병대가 강인하고 멋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여러 번 실패도 사회 실패도 했으며 하지만 다시 해병대를 지원함으로써 나라에 충성하는 걸 제 끝으로 삼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집합대 입은 복장 그대로 5일을 버티는 극기주가 생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훈련 기간 내내 잠을 자지 않는 무수면 훈련이기 때문이다. 휴전선 철책으로 남과 북이 가로막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인의 관심 한가운데 있었다. 특히 휴전 상태에서도 최강의 전투력을 보유한 특수부대와 세계로 수출하는 독자적인 첨단 무기 개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 건군 60주년 제2의 도약을 노리는 대한민국 독군. 21세기 자주 국방, 강군 시대를 이끌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해병대 수색대대 생도훈련 4주차에 맞는 극기주 첫째 날. 바다 가득 패기 넘치는 젊음이 일렁인다. 혹독하기로 소문난 극기주 첫 훈련은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노를 젓는 페달링. 어느덧 의지와 상관없이 노를 젓는 지경에 이르렀다. 돌아오기가 무섭게 또다시 출발.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어김없이 교관의 매서운 질타가 따르고. 극기주가 지옥주라 불리는 이유가 조금씩 실감나는데. 한 사람의 실수는 전체에게 여파를 미친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4박 5일의 극기주 훈련 기간 동안 7명이 한계조를 이룬 생도들은 85kg 무게의 고무보트와 한 몸이 돼야 한다. 선견 부대 작전, 상륙 기습 작전과 연안 상륙 작전에 사용되는 IBS 고무보트 훈련은 생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 힘들어도 가고 싶은 길. 이들을 불러모은 것은 작지만 강한 부대 해병대 수색대대다.
유사시 상륙부대의 눈과 귀... 기분 좋고 지금도 제가 조금 더 자신감 없고 다른 상황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조국지가 쓸릴까봐 붙였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어때요? 괜찮습니다! 5일 동안 강행군을 한 군화 속 발은 급기주 훈련의 혹독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바닷물과 땀에 찌든 두 발은 어떻게 훈련을 견뎠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지만 훈련을 하는 동안엔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엉망이 된 발을 보자 그제야 설움이 복받쳐 오른다. 이것이야말로 자랑스런 대한민국 군인의 훈장이 아닐까. 이게 극기주 동안 한 번도 워커를 멋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버텨내지 못한다면 이 수색대에 지원한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했고 또 저를 낳아주신 그리고 또 수색대에 지원하여 보기에 허락해 주신 부모님께도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발에 두꺼운 굳은 살이 박히는 날, 이들은 최고의 정신력과 전투 기량을 갖춘 용사로 거듭날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바다의 사나이들.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자부심으로 최강 군인을 향해 전진하는 생도들. 이들의 거친 두 발에 해병대 수색대대의 내일이 달려있다. 제 자신이 이겼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힘찬 군가로 하루를 여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공손해! 그 안에 명령에 죽고 사는 무적의 사나이. 조국을 위해 죽음의 전선을 넘나드는 검은 베레. 공수 특전여단 독수리 부대 특전대원들이 있다. 힘드세요? 안 힘듭니다. 어? 특전사 공수부대라면 정도는 충분합니다. 남자라면 한 번쯤 꿈꿔보는 특수전사령부, 일명 특전사.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6.25 전쟁 당시